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중장기 직접금융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장기 직접금융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주로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 목차를 보면 뭐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차례였어요. 중장기 직접금융의 차례 제6편 중장기 직접금융 보면 9페이지군요. 거기 제1장에서 자본조달과 자본시장. 우리가 조달해야 될 자본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인지를 좀 규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2장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세 번째가 3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그 중장기 직접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끝나겠습니다. 해야 될 내용들이 주로 보면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지루하고 딱딱하긴 하지만, 시험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가볍게 시험 문제를 구성하기는 되게 좋은 과목이라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되게 편한 과목들입니다. 그만큼 외우거나 이렇게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좀 귀찮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좀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조달과 자본시장의 그이 134페이지의 발행시장이란 걸 한번 볼까요? 자본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발행된 증권이 제3자에게 이제 유통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물리적 장소가 따로 있어서 여기는 발행시장이고 여기는 유통시장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능적으로 최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하는 거를 발행시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발행되어 있는 증권들이 서로 유통이 되게 되면 그 시장을 갖다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발행시장을 한번 볼까요? 발행시장의 개요에 보니까 은행 등의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을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직접금융의 반대는 그러면 간접금융이죠. 간접금융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대차대조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뭐 전통적인 구회계 기준으로 따르면 대체대조표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 조달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자금의 운용이죠. 자금 관리사는 주로 오른쪽을 관리하는 거라서 왼쪽은 뭐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쪽은 주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왼쪽은. 자, 여기 오른쪽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게 부채로 조달할 수도 있겠고 자본으로 조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이것도 뭐 단기 자금이냐 또는 장기 자금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뭐 단기 자금도 필요할 수 있고 장기 자금도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중장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과 관련된 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부채 쪽에서 중장기로 자금을 빌려온다.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이 은행을 통해서 빌려올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대출의 형태입니다. 그죠? 대출. 은행에서 대출로 가져오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려오자. 이렇게 하는 거는 채권 발행하는 거죠. 채권 발행.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또 다이렉트로 돈을 빌려오자. 이제, 뭐, 이것도.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것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이제 자본을 조달하게 될 텐데,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자에 보면은 주로 이제 주식의 발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건이두 가지거든요. 중장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공부할 게. 이두 가지는 실제로 이제 다이렉트 자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금융을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은행한테 돈을 일단은 준 거죠. 불특정 다수인이.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모아서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준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행을 매개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은행에 갖다 둔 돈을 갖다가 가져오는 형태.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간접금융입니다.
채권으로 돈을 빌리는 건 남한테 돈을 빌려오자.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행태를 보면 은행에서 받는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요 간접금융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직접금융시장이 많이 발달한 나라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채권 발행하는 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뭐 전통적으로 은행의 이제 의존도가 되게 높은 우리나라든지 또는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간접금융시장이 이제 훨씬 높아요.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나 주식 발행하는 거는 뒤에 따로 또 주식과 관련된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만 보게 되면 채권과 주식만이 마치 자금 조달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게 되면 매출 채권이라든지 또는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대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출. 매출 채권이나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본시장으로 묶어서 패키지로 내보내고요. 이게 이제 뭐 물론 가려고 하게 되면 혼자 그냥 이거 내보낼 수는 없고 어떤 특수목적법인 하나 설립을 해서 이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창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대출이나 매출 채권이나 대출을 SPV에다가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자 그러면 SPV는 요 매각되었으니까 매각된 돈을 갖다 일로 줘야 되겠죠. SPV는 돈이 없으니까 이 대출과 채권, 매출 채권과 대출률을 사기 위해서 자본시장에다가 노트를 발행을 할게요. 어떤 증권 발행하겠습니다. 노트 발행하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져오자. 그럼 이 왼쪽에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본시장이 있겠죠.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투자할 때 뭐를 사는 거냐면 이런 증권률을 사는 거예요. 노트 이런 증권률. 여기다 보면 뭐 채권도 증권이고 주식도 주권이라는 증권이잖아요.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게 이런 증권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투자자가 요 매출이나 매출 채권이나 대출을 담보로 해서 이 SPV가 노트를 발행을 할 텐데 발행하는 노트를 샀다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갖다가 자산 유동화라고 하고요. 이런 증권을 갖다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자산 유동화 증권도 마치 뭐처럼 쓸 수 있는 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매출이나 대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보게 되면 아주 장기 자산이잖아요. 장기 자산이 현금 흐름이 아주 오랫동안 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오게 되는 현금 흐름의 자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원리금 갚는 게 되게 천천히 조금씩 갚는 거죠. 그런데 자금을 갖다 좀 조달해야 될 그런 뭐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는 뭐 추가적인 대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속해서 돈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하는 사이드, 부채나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출 같은 걸 갖다 일으키게 되면 은행이 그 대출을 갖다 일으키자마자 자본시장으로 SPV를 통해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가져와서 대출 매각한 거에 대한 돈을 가져와가지고 또다시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또다시 그 대출을 또다시 자본시장으로 매각하고 또다시 돈을 갖다가 가져오고 자, 이러는 과정이 증권화의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 자본시장으로 나가는 증권들이 전부 다 자산 유동화 증권들이에요. 그 자산 유동화 증권도 마치 뭐처럼 쓰이는 거냐면 자금 조달 수단처럼 쓰이는 거죠. 이렇게 또 결국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은행으로 오는 거는 나가는 거는 이 두 개가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금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중장기 금융이라 말하면 오른쪽에서 나오는 부채나 또는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금융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자산 사이드에서도 바로 자가 발전을 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나갔다가 자산에 나갔다가 자금이 들어오고 자산에 나가고 자금이 들어오고 자, 이 증권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자금을 조달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독특한 형태의 금융이죠. 자, 우리가 공부할 중장기 금융은 요 세 가지예요. 채권과 주식과 자산 유동화 증권 요 세 가지.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는 게요. 불특정 다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그 불특정 다수인들을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뭐 발행시장의 개요에서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직접금융시장은 유가증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다. 그죠? 그런 시장을 갖다가 그런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고 발행된 증권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발행시장은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쭉 밑으로 가봅시다. 저기 밑에 가시면 밑에 두 번째 문단에서 유가증권 발행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발행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크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인이요. 어떤 기업이죠? 그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발행 기업이 자기가 직접 발행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보게 되면 I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가 발행 업무를 주관해서 담당을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 내용들을 대응을 해주는 게 발행 기관들이 있고요. 발행 기관은 전부 다 증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발행자가 있고, 그다음 발행을 대행해 주는 발행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있고, 크게 보면 이세 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135페이지에 자본시장법과 발행시장이라는 거 봅시다.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아주 큰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줄여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고요. 2009년도부터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기존의 우리 발행시장과 그다음 유통시장, 그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거기 밑에 나와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시험 목적으로 본다면 자본시장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거죠. 첫 번째요.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포괄주의는 뭐 다르게 영어로 쓰게 되면 포괄주의는 네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티브 시스템은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네가티브 시스템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다할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네가티브 시스템을 반대는 뭐냐면 파지티브 시스템이 될 텐데 파지티브 시스템은 지정된 것만 딱 그래 할수 있습니다. 지정된 상품들만 할수 있다 이런 거는 파지티브 시스템이고 안 된다고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걸다할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네가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그이 운용의 폭을 갖다가 되게 많이 넓혀 놓은 거죠.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이라는 게. 그래서 뭐안 된다는 것 빼고는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취급 가능한 증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동안은 이제 규제라고 하게 되면 발행시장의 규제라든지 또는 유통시장의 규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거래의 규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관의 속성에 따라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는 증권사 따로의 규제가 있었고 은행은 은행 따로의 규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규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관별 규제가 아니고요. 기능별로 좀 규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그게 뭐, 이 증권사가 되었던, 보험사가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진입 규제라든지 건전성 규제 이런 규율 체계를 기관별로 적용을 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기능별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거니 그러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업종의 구분이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잠깐 그 위에요. 136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를 증권과, 그 다음에 장내 장외 파생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증권과 파생 상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도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이제 금융투자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업종으로 이제 이런 업종이 있다. 금융투자업에는.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도 있고, 중개업도 있고, 집합투자업도 있고, 자문업도 있고, 뭐 이름업도 있고, 신탁업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있다. 이거죠. 이렇게 업종으로 이렇게 쭉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도 보면은 전문 투자자가 있고 일반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었습니다. 전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국가나 기관 투자자. 국가나 기관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라고 생각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는 조금의 예외는 있긴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고 일반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거액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전문 투자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큰 카테고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고 그다음 일반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제 금융투자업이 6개 업종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상호간의 겸용이 일단 가능하고요. 서로 간에 교체해서 겸용할 수 있습니다. 반 겸용을 할 때는 일종의 차이니즈 월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서로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발생하는 그 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일종의 그 방지 체계를 갖다가 갖추어야 됩니다. 경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그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투자업에서 매매, 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 1임 신탁업까지 몽땅 한 회사가 다 영위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단, 그 하고 취급하는 업무 간에는 이 차이니즈 율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좀 선진화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자 보호제도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냐면, 투자자의 종류가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문 투자자는 굳이 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의 적합성여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 보호제도는 개인 투자자인 일반 투자자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투자 권유 제도가 도입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 투자 권유 제도의 기본적인 그 큰 틀은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라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냐면, 일반 투자자는 별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간주를 해서, 금융 투자업자들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단된 위험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험 성향에 맞는 그 상품을 갖다 권유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는 분명한 투자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한테 뭐 이런 증권 좋아요, 또는 뭐 이런 펀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유를 할 때에는 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성향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위험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금융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밑으로 가볼까요? 증권의 개념이란 거 봅시다. 증권의 개념. 자, 증권의 개념은 그냥 137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이, 금융 상품의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은 일단은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금융 투자 상품하고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품들은 전부 다 금융 투자 상품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융 상품, 금융 투자 상품 중에서도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원본 초과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파생상품류에 들어가고, 원본 초과 가능성은 없어요. 하게 되면 그냥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이제 원본을 초과해서 그 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얘들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장내 파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장외 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증권의 종류에는요,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금융투자 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다. 근데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 가능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어요 하게 되면 증권이고, 그 다음에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하게 되면 그때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대답이 길죠.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은. 6-1번 체계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의 분류는 중년 분류니까 이 분류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138페이지에 증권의 정의라는 거 봅시다. 증권은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권의 정의의 세 번째 보게 되면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업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만큼만 있잖아요. 손실이 딱 나올 수 있는 거고, 낸 돈보다 더 많은 초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게 이제 증권입니다. 증권의 종류는 뭐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채무증권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채무증권은 뭐 이것을 말하는 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그래서 그 보면은 종류가 어떤 게냐면 기업어음도 있고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업어음은 만기가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고요. 그러니까 단기금융님 앞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부할 게 국채나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텐데,
뭐 국채는 기본적으로 우리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국채나 지방채는 우리가 뭐 국가 입장에서 뭔가 이거 그 채권을 발행하는 걸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주요 대상이 되는 거는 사채입니다. 회사채요. 그래서 뭐네 번째 줄에 보면 단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1년 만기 융통어음, 그걸 단기 자금이라고 한다. 어음의 종류에 어음은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진성어음도 있고 융통어음도 있습니다. 진성어음은 기업이 이제 어떤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을 결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금 결제를 해야 될때 뭔가 외상 매출을 갖다 이제 해오면서 외상으로 매입을 해오면서 어음을 끊어줬다 이런 것들은 다 진성어음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이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만 발행하는 어음 이런 것들은 융통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만이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업어음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맨 밑에 가셔서 여섯 번째,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오른쪽 끝에요. 여기서 채무증권의 범주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다시 말하면 융통어음만 해당되고 상거래 과정에서 직업수단으로 발행한 진성어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분증권이라는 거 볼까요? 지분증권은 뭐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 또는 뭐 출자증권, 출자지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분증권에 들어갑니다. 주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죠. 그냥 상법상에 발행하는 주식 같은 것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채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는데 채권을 발행할 때는 그 주식을 갖다가 그 신주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그런 채권도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한테 당신네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주세요라고 발행해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신주인수권도 마치 주식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출자증권이나 출자지분들도 보게 되면 어쨌든 지분을 나타내는 성격이니까 얘들도 전부 다 지분증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거는 주식이겠고요. 주식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로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편에서 다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주식에 보게 되면 뭐 우선주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배주도 있고, 혼합주, 상환주,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주식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종류 주식 바로 밑에요. 보통주를 제외한 우선주라든지 열후 주식이라든지 상환주, 전환주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발행한 주식이라서 그이 주권의 권리 행사가 없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주권의 권리라는 거는 뭐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이제 의결권을 가지는 게 이제 주권의 권리인데 그 의결권에 대한 게 제한이 돼 있는 것들이 뭐 우선주라든지 또는 뭐 열후 주식이라든지 상환주, 전환주 이런 것들은 의결권 제한들이 일단 있고요.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의 제한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우선주라든지 유루주나 또는 상환주, 전환주 이런 것들은 특정한 혜택이 있죠. 의결권이 제한되고 없는 대신에 다른 그 해당되는 주식에만 주어져 있는 고유한 어떤 이 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누구냐? 이걸 갖다 주주명부에 기재하느냐, 기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김영주, 무기명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김영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식에 이제 이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하고 주주명부에 그걸 기록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자, 넘어갔어요. 증권의 발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체 이제 자본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봤고요. 발행시장에서 발행되는 증권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무증권하고 지분증권을 앞으로 공부할 거다 해서 잠깐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뒤에서 또 이제 뭐각 챕터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증권의 발행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증권은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증권입니다. 채권과 주식이에요. 자, 이 채권과 주식을 자본시장으로 발행을 합시다.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투자자가 종류가 두명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 있고 전문 투자자도 있는데 어쨌든 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가 되었든 전문 투자자가 되었든 어쨌든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한테 이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주식과 관련해서 정보가 있어야죠. 또는 이 채권과 관련해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다음에 뭐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봐야만이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 가치도 평가하게 되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을 발행할 때는 기업에 대한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발행 공시를 해야 되는데, 보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기업 공시제도 두 번째 줄에. 이 이유는 기업 공시제도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원활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면은 어떤 증권인가요? 이런 게 이제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투자를 해야 될 증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발행자는 어떤 회사다? 이런 게 투명하다면 의사결정도 대단히 빠르게 할수 있고 투자 가치도 빨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빨리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투명도를 높이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번에 기업 공시제도의 개념이란 게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잠깐 볼까요? 무슨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되는 거냐? 큰 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발행 공시를 할 때에 이거 자본시장에다가 내가 처음에 자본시장으로 최초 증권을 갖다 발행을 하잖아요. 이런 걸 발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발행 공시를 해야 됩니다. 발행 공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게 되면 일단은 발행자에 대한 거예요. 발행인이 도대체 발행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발행인에 대한 정보는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라는 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발행물에 대한 정보예요. 발행물이란 게 발행증권이죠. 발행증권에 대한 정보.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는 이제 발행 전 사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맨 위에 보시면 141페이지예요. 증권 발행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투자 위험 요소와 정보. 그러니까 발행인 정보, 그다음에 발행 증권 정보 두 가지를 갖다가 공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발행인이 공시 여부를 위반한다든지 또는 허위 또는 부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때는 제재가 일어나서 이제 발행이 안 되죠. 그런 제도가 기업 공시제도입니다. 자, 이거 기업 공시제도를 갖다 운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누군지 규제하는 규제당국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 규제당국이, 뭐, 금융감독원 같은 이제 증권 규제당국, 뭐 이런 당국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요, 증권 규제당국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 증권 규제하는 그 당국에서 감독당국에서 이 증권의 투자 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오직 감독당국이 할수 있는 것은 이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공시된 정보가 적정한 건지, 뭐 또는 정확한 건지 이런 내용만을 갖다가 검토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 평가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뭐 투자자가 하는 거죠. 공시된 내용을 보고서. 자,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전부 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의 발행 및그이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전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요. 발행시장의 공시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자본시장의 공시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시제도는 첫 번째 발행 공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필요한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시는 기업 공시제도는 이렇게 두 가지죠. 발행 공시가 있고 발행 시장에서 필요한 공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시장 이미 이제 발행이 된 거죠. 이미 다 발행이 되어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자가 다 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 투자자들도 보게 되면 이 기업에서 어떤 변동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는 변동 상황을 갖다가 즉각 알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을 필요한 유통시장 공시가 있는데 유통시장 공시는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이제 발행물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고요. 이 발행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에서 공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시해야 될 대상들이 돼요. 그래서 증권 발행시장의 공시제도를 이제 볼까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업 공시제도 중에 발행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을 위한 공시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유통시장을 위한 공시 내용을 보니까 정기보고서, 그 연차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특정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공시서류, M&A라든지 뭐 이런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외관법에서 정한 그 이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인 그 이 공시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에 들고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 공시를 하라 이런 거고요. 발행 당시에만 공시하는 증권 발행 공시는 처음에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에 필요한 정보만 거기에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발행 시장에서 공시하는 거는 발행 시장에서 기업 공시라는 거는 발행인에 대한 정보, 발행물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발행인에 대한 정보나 발행물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는 보면 이제 이 증권 신고 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증권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뭐 증권 신고서에 좀 특이한 거로 일괄 신고서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증권신고서는 주로 보게 되면 발행인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행물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발행물에 대한 정보는 투자 설명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주로 이제 공시가 됩니다. 그 이런 서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서식 같은 게. 그래서 이 서식을 갖다가 완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공시 요건을 갖다가 성립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감독 당국에 제출을 해서, 일단은 그 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한번 볼까요? 증권신고서란 증권을 모집 즉 매출하고자 하는 발행인이 모집 매출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발행인에 관한 재반사항, 그러니까 증권에 관한 사항하고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기재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다. 그러니까 증권에 관한 사항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발행인에 관한 사항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거를 그러면 주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냐? 어떤 증권 발행할 때에 증권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 증권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라서 아주 좀 포괄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모든 증권은 전부 다 그 이 증권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이라는 게 아까 여섯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여섯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요. 일괄 신고서란 거 볼까요? 두 번째, 142페이지에서. 일괄 신고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의 발행인에 대해서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괄 신고서는 사실 이제 매해 그 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증권 신고서를 갖다 제출한다는 건 되게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괄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걸로 가름하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약간의 좀 간편 제도가 있는데 편의한 제도. 그 제도는 일단은 그 증권 발행인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괄 신고서 한 번만 신고를 하고 그 뒤에는 좀 간편하게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발행자가. 그다음에 뭐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도 한번 발행을 했고 이번에 또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그 향후 일정 동안에 이 회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일괄해서 증권 신고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으로 제출하고 맙니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신고서는 뭐 증권 신고서의 좀 독특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는, 뭐, 이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증권을 갖다가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이나 채권에 청약을 하세요. 이러려고 하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 주식이나 채권이 어떤 주식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가, 청약 권유할 때 쓰이는 일종의 설명서류입니다. 그래서 뭐, 그 보면 첫 번째 줄에요.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증권에 대해서 청약을 권유할 때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청약 권유 문서다. 자, 그리고 이 투자 설명서는 그 심사받는 증권 신고서와는 다른 문서로서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없이 그냥 증권 모집하겠습니다. 투자자 모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반드시 투자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투자 설명서는 증권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거를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권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금을 갖다가 미리 좀 모집을 하고 싶다 이러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예비 투자 설명서라든지 간이 투자 설명서를 갖다가 증권 신고서 제출할 때에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증권의 모집과 매출이라는 거 볼까요? 모집과 매출의 정의는 이건 좀 중요해요. 자, 제 밑에 증권의 모집과 매출에서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런 말이 있네. 네 번째 줄이요. 맨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발행회사가 직접 발행 절차를 수행한다. 이런 거는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중간에 증권사를 끼지 않고 우리가 직접 발행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은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3자의 힘을 빌려서 발행하는 걸 간접 발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제3자는 증권회사들입니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의 형태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죠. 143페이지 해볼까요? 자, 거기, 모집과 매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모집과 매출에 대한 정의. 이 모집과 매출을 갖다가 정의하는 이유는, 자금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을 할 때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시제도에 의해서. 그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모집과 매출의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집과 매출의 정의에 해당이 되게 되면 반드시 증권 신고서를 사전 제출해야 됩니다. 모집 매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자, 그래서 모집과 매출의 정의란 거 한번 볼까요? 증권의 모집이란 건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모집은 50인 이상이라 해야 된다. 뭐 이거 사실 쓰는 게좀뭐 웃기는 거지만. 모집은 대상이 신규 발행 증권이고, 그다음에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모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기발행 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이게 청약 권유 대상이란 겁니다. 청약 권유 대상. 그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란 말은 실제로 청약한 사람이 50인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 권유 대상, 이거는 실제 청약인 기준이 아닙니다. 청약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청약 권유 대상이 무조건 50인 이상이 되게 되면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조금 복잡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뭐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매출이란 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해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에서 뭐 매도 청약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기발행이냐 신규발행이냐 뭐 이런 가지고 좀 구분도 할수 있겠고, 어쨌든 50인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그 50인이라는 게 청약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약 권유를 받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숫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해당 증권의 거래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모거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모거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이 되게 되면 신규발행 증권이고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다. 또는 뭐 기발행 증권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발행을 하는데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다. 요런 게 증립이 되게 되면 이런 거래가 공모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은 사모 거래예요. 공모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공시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증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모집 매출의 해당 여부를 50인 이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50인 이상이라는 게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이번에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했던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개념이라서, 사실은 웬만한 그 증권을 발행하는 것들은 공모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모집 매출의 해당 여부를 50인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실제 청약하는 투자자가 5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 매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실제 청약자 기준이 아니고 권유 받는 사람 기준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50인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근본 청약의 권유 대상자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동일한 증권에 대해서 청약을 권유를 받은 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그래서 과거 6개월 이내에도 보면, 과거 6개월 이내에도 그냥 모집이나 매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약 권유를 한 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도 다 포함을 해서 50인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거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모집과 매출의 범위를.
자,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보면 6-2 그림이 있거든요.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번 증권 발행의 청약 금리 대상이 50인 이상이다. 당연히 yes죠. 그러면 그건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거 6개 아니라고 하더라도, 50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 6개월 동안에 금리 대상자가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번 금리 대상자하고 합쳤더니 그게 50인 이상이 된다. yes다. 그러면 모집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과거 6개월 동안의 근류 대상자라는 게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근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이 모집이나 청약과 같은 이런 모집이나 매출과 같은 그런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약 근류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번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모집하거나 또는 뭐 매출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50인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거는 모집 행위라고 본다 이거죠. 자, 모집 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사모라고 했잖아요. 그 3호 거래가 되는데 3호 거래도 일단은 3호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조치가 있다 이거죠. 전매 제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전매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진짜 3호고요. 전매 제한 조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딴 데다가 퍼블릭하게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게 되면 50인 미만이 되어서 이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냐면 주식 발행할 때 어떻게 50인 미만이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50인 미만의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 투자는 보게 되면 다 사람이 많죠. 그리고 채권 투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하는 채권을 여러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지 않고 몇 개의 금융기관한테 가서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한 서너 개의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너 개의 금융기관이 채권을 갖다 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이 50인을 넘어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에 들어갈 거냐면 3호 거래에 들어갈 거예요. 3호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뭘안 해도 되는 거냐면 증권 신고서 발행 안 해도 신고서 공시 같은 거안 해도 되잖아요. 귀찮은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호 거래를 하고자 하는 유혹 같은 게 있어요. 문제는 이제 3호 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발행자는 뭐이 증권 신고서 이런 걸 갖다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뭐좀 편하죠, 되게. 그런데 3호 거래를 했던 가져갔던 금융기관들이 이걸 갖다 자본시장에다 공개적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다시 마치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증권 신고서 발행하는 그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몇 명의 금융기관들한테 대규모의 물량을 그냥 채권을 갖다가 사라고 줘버리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자본시장으로 그걸 유통을 시키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규제만 피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이 3호 거래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정한 3호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좀그 판단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전매를 할수 없다는 전매 제한 조치.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의 채권을 갖다 인수해서 가져가게 되면 인수된 채권은 남한테 전매하지 않는다. 이런 전매 제한 조치가 있다라면 그거는 진정한 3호에 속하고요. 그 전매 제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모집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뒤에서 가서 한번 공부하시게 됩니다. 144페이지에서 밑에 볼까요? 청약의 권유라는 거 봅시다. 청약의 권유. 청약의 권유라는 거는 그 중간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는데 증권의 발행이라든지 또는 매도 사실, 증권 우리가 발행합니다 이런 걸 갖다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다 청약의 권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많죠. 서면, 사진, 프레젠테이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사용을 해서 공모 거래를 만약에 한다면 공모로 퍼블릭 오퍼링 하는 거죠. 공모로 발행한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투자 설명서 또는 예비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 없이 공모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증권의 발행 신고라는 거요. 145페이지에서. 증권의 발행에서는 증권의 모집 가액 또는 매출 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금액이 조그만 금액 있잖아요. 뭐한 1억 이번에 발행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번에 100만 원 발행합니다. 뭐 그런 거까지 계속 신고하라. 사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증권의 모집 가액이라든지 매출 가액, 그러니까 공모 행위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자, 그때는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위원회 그이그 증권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아까 50인 기준, 그러니까 투자자 숫자가 몇 명이냐 기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발행 금액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발행 금액 기준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소규모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번에 1억 발행합니다. 사실 그런 건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가 되기도 해요. 밑에 봅시다.
일단 이제 음능 처리되는 거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은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이고요. 원금 초과 손실이 없으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은 전부 다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원금 초과 손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낸돈 외에 더 이상의 손실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증권의 종류 보니까 모두 6개가 있죠. 둘레 6개. 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이 증권들을 그러면 전부 다 발행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의무가 있다는 겁니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밑에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 봅시다. 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은 두 가지예요. 면제요건. 제출 면제요. 3억 원은 안 해도 되죠. 3억 원에. 뭐,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3억 원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있겠고요. 3억 원에는 요거죠. 요거. 50인 이상이 아닌 경우요. 그래서 그게 어디죠? 6-2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규모 발행인 경우요. 금액이 아주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3호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또는 뭐 특수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증권신고서 그 제출이 면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에 두 번째 줄 볼까요?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국채나 지방채, 특수채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면제증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쪽 있죠. 거기 뭐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한 채무증권, 기타는 이렇게 쭉 말라와 있습니다. 맨 밑에 하나만 추가로 봐놓으세요. 그 점찍은 맨 밑에 보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유동화 계획에 의해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상하는 주택저당증권, 학자금 대출증권, 이런 것들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증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소규모 발행 증권도 있네요. 소규모 발행, 그러니까 소액 공모하는 경우도 굳이 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면제 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 볼까요? 기본적으로 증권 신고서의 제출은 발행인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발행인은 이제 제출을 하려면 쭉 밑에를 가볼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증권을 모집 매출을 하더라도 모집 매출에 해당되는 정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인 이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총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합산해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며, 그러니까 총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합산해서 10억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권 신고서를 갖다가 안 내도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소액 공모 공시 서류나 좀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147페이지에 보면은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가 나와 있죠. 그림이. 그래서 뭐 왼쪽에 보면은 본권 청약금융 대상이 50인 이상인가요? 이런 거죠. 50인인가요? 50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과거 6개월 동안에 모집 또는 매출 예외 방법으로 청약금융을 한 사람들이 합쳐서 50인 이상인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나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뭐 거기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본권 청약금융 대상이 50인 이상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모집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액 필터링일 겁니다. 본권 발행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가요? 이런 게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아닌 경우에 그 과거 1년 내내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보면 과거 1년 내에 이제 그 동일한 증권을 갖다 발행하는 걸로 해서 일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본건 포함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포함한 모집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가요? 해서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고, 아니면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뭐 그래서 몇 가지 필터링 절차로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으네요. 아주 디테일하기까지는 뭐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148페이지에 증권 신고서의 기재 사항들이 있거든요. 기재 사항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뭐 대표이사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모집이라든지 매출에 관한 사항들이 쭉 일반 사항들이 쭉다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까지, 그다음에 발행인에 관한 사항들이 쭉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1부에 나와 있는 거는 주로 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제 2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발행인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증권 신고서의 기재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 2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도와준 자금 조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